어두운 밤길, 여성들의 안심 귀가를 돕기 위해서 7년째 여성 안심 귀걷길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관리가 미흡한 곳들이 많습니다. 강제성과 구체적인 설치 규정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동네마다 안전 체감도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보도에 이채영 기자입니다. 대학가 원룸촌 골목. 1인 여성 가구들이 많다 보니 성범죄 우려가 커 7년 전 여성 안심 귀갓길로 지정됐습니다. 길을 따라가 보니 비상벨은 표시와 함께 잘 설치돼 있지만 안심 귀갓길을 알리는 바닥 노면 표시는 뜯겨져 어떤 문구인지 알 수조차 없습니다. 불법 부착물에 가려질까 봐 높이 설치된 안내 표지판도 계량기 미친 데다 크기가 작아 쉽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비추는 조명 장치마저 주차된 차에 가려졌습니다. 이제 1년 반 정도 됐어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용도도 잘 모르겠어요. 표지판이나 이런 게 없어서 전혀 그런 게 있는지 몰랐었어요. 또 다른 동네는 더 심각합니다. 여성 안심 귀갓길로 지정이 된 곳인데요. 약 1.8km 구간을 다녀봐도 비상벨과 CCTV는 물론 아무런 표시도 없고 도로를 비추는 가로등도 없어서 일반 도로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입니다. 유흥가일 때 비상벨은 주변에 쓰레기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10년 이상 산것 네. 같습니다. 한 번도 본적 없거든요. 이렇게 많이 지나다녔거든요. 낮에는 특히도 안 보일 것 같아요. 지금 낮에는. 밤에도 지금 잘 눈에 안 띄어가지고. 지난해 감사원 조사 결과 전국 안심 귀갓길 10곳 중 7곳은 노면 표시와 안내 표지판조차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설치 기준이나 강제성도 없고 예산도 한정적이기 때문. 또 지정과 관리는 경찰이 하지만 예산은 지자체가 부담하다 보니 관리 주체가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안심 귀갓길 수준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지자체 예산은 일정한 부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하는 사항이 전부 다 필요해서 설치가 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보다 못한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안심 귀갓길을 직접 걸어보며 무엇이 부족한지 점검하고 대안을 찾아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보자고 뭉쳤습니다. 비상벨 올리는 걸 아까 실험해봤는데 주위에 하나밖에 없는 게좀 아쉽고 그리고 이제 골목마다 그 가로등이 없는 곳은 그 사거리인데도 전혀 이렇게 없는 곳을 봤거든요. 길에 붙여진 이름처럼 여성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귀갓길이 되려면 통일된 설치 규정과 예산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